여러분이 이 별세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별세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죽음이라는 뜻인데 그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적인 표제가 되고 소위 신학이나 혹은 영성의 이름이 되겠습니까? 굉장히 쉽지 않는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성경의 누가복음 9장 3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는 변화산에서 있었던 예수님 말씀에 나오는 그 딱 한 구절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이 단어도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의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우리 옛날 성경으로 별세라는 단어 한번 나왔죠. 그걸 가지고 이중표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묵상하다가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신앙의 표제로 삼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별세의 신앙 혹은 별세의 영성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먼저 그것을 말씀하신 이중표 목사가 누군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중표 목사님은 1938년에 태어나서 2005년에까지 사셨죠. 그래서 우리나라 나이로 그렇게 많지 않는 나이 67세로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길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도 굉장히 강렬한 인상과 감동을 한국교회에 주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고부에서 태어나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학창시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고 살았던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중표 목사님이 중요한 것은 그에게 몸이 매우 약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수술을 받는 가운데 결국 네 번째 수술을 받으시고 돌아가셨는데 결국 그 몸이 약하고 원래 몸이 약한 데다가 목회적인 과로로 너무 열심히 목회하시고 몸을 보살피지 않다가 보니까 몸에 병이 생기고 결국은 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또 그런 상황에서 그가 특별히 별세라는 죽음을 더 많이 생각할 수가 있었겠고 그리고 특별히 신학교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신학교의 공부보다는 예수님을 배우는 학문 귀신신자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는 학문으로서의 신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또 교회를 개척하면서 남다른 열심으로 교회를 성장시키고 그러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또 성경을 바라보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목사님의 특별한 그 별세의 신학이라는 것은 소위 이 변화산 체험, 성경에 나오는 변화산, 누가복음 9장으로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이 변화산 사건에서 나오는 별세, 거기 나온 단어를 자신의 신앙 고백의 표제로 이렇게 삼았는데 우리가 이 변화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그 맥락을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변화산의 위치를 좀 한번 살펴보면 이스라엘에서의 변화산이라는 산은 뭐 특별히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고유명사가 가진 산은 없습니다. 두 가지의 후보가 있는데 헬몬산이냐 다볼산이냐인데 이스라엘 평야에는 다볼산이 아마 변화산일 것이라고 학자들이 전승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치라는 것은 누가복음의 구조를 보면 누가복음은 지역에 따라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의 구조입니다만 1장에서 8장까지는 갈릴리 중심의 사역을 하고 있고요. 9장에서부터 19장까지는 사마리아 지역에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20장부터 24장까지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구조는 이렇게 지리적으로 크게 세 가지 파트를 나누어서 갈릴리, 사마리아, 예루살렘 이렇게 말씀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럼 변화산이라는 산의 위치, 누가복음 9장의 위치라는 게 뭔가 하면 갈릴리에서의 표적과 기사와 말씀을 선포하시던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만났던 지역이 변화산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의 중요성은 이제 말로 선포하는 복음의 선포가 끝나고
이제 자기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게 되는 시점에서 그때 만났던 최초의 사건, 이게 변화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산 중에 변화산이 아니고 많은 체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죽음을 앞둔, 십자가를 앞둔 심정을 가지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를 예언하시고 선포하신 사건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변화산은 하나의 영적 체험한 장소로서가 아니라 케리그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타난 사건의 현장으로 그렇게 보면 어떨까.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에 나타난 변화산의 위치적 자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누가복음 9장에 나타난 메시지를, 내용을 좀 보면 크게 셋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앞부분에서는 자기를 부정하라, 자기 부정에 대해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산에서 세 제자를 들이시고 영적 체험, 예수님을 계시하시는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산 아래 내려가서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이 세 가지 사건으로 누가복음 변화산 주변에 있는 사건이 나타나 있죠. 그 한 목판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하면서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별세하실 것이다.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별세하신다는 이 말은 문맥으로 볼 때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시작에서 이미 예수님은 죽음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변화산의 세 가지 요소가 결국 그 이중표 목사의 별세의 세 가지 요소가 아닌가 하고 제가 해석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째로 자기 부정, 즉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도로서의 자기 부정, 이것이 가장 기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처드 로우라는 사람이 그런 말했죠. 모든 좋은 영성의 기초에는 자기 부정이 있다. 성경적 영성의 핵심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 게 우리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영성이 아니라 주님을 잘 따라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부정, 자기를 부정한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만나죠. 예수님 만나는데 구름 속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고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변화산에서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그 예수님만 바라보는 별세, 그 변화산의 사건에 현장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산 아래 내려와서 몸이 아픈 병자를 치료하는 사건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메시지가 나타나죠. 그러면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세 가지 메시지, 자기를 부정하는 것과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과 그분 안에 머무는 사건과 그리고 세상에 내려와서 예수님 말씀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이 세 가지가 종합적으로 어우러질 때 우리가 별세의 사건의 통전적인 구조를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타난, 여기에 누가복음 9장 31절에 나타난 별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9장 31절 볼까요?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라고 말할 때 별세라는 말이, 이게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단어인데 이 유일한 단어 하나를 가지고 이중표 목사님이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 별세라는 단어가 우선 1차적으로 말할 때는 죽음이죠. 1차적으로는 죽음이죠. 육체적인 죽음이죠. 사람이 죽을 때 별세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죽었다 말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출판사도 저에게 책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추천서를 써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의 책입니까 했더니 죽음의 현상과 그 장래에 관한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장래에 대해서 말한다고 생각합니까 했더니, 제가 별세 먹기 연구하는 원장이 아니냐고 묻는 거예요 저보고. 그 당신이 말하는 별세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걸 의미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별세는 그게 아니라고 설명을 했는데, 설명해도 잘 이해도 안 되고 어려운 말이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별세는 인간의 육체적인 죽음을 말한다. 그런데 이 죽음은 이중표 목사의 경우는 이것은 예수 안에 죽고 예수 안에 사는 것, 예수 안에 죽어야 예수 안에 삽니다. 예수님과 함께 진정으로 죽는 사람만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그 사람이 천국으로 가든 천국으로 안 가든 육체적인 목숨이 끊어졌든 안 끊어졌든 상관없이 진정한 의미의 삶은 죽어야 된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 죽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육신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죽고 사는 거. 로마서 6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으면 예수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라고 말하는 그런 의미의 예수님의 죽음을 말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죽고 예수 안에 사는 도리를 이 단어 하나로 발견하고 그때부터 모든 성경을 이제 별세의 키워드를 통해서 보기를 시작했다.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별세 신앙, 별세 영성의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것은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인데,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을 통하여 본인이 별세의 영성을 정립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함께 볼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본인이 깨닫고 이 말씀이 이제 별세 신앙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발견은, 제일 중요한 발견은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내가 그리스도 위에서 살고, 이 말씀은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이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것은 너무 잘 알려졌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분이 중심이냐라고 물을 때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